중국어는 섹시해. 갈게요. 네, 시작할 거예요. 중국어는 섹시해. 어우, 처음 하시는데 잘하시네요. 다시 어떻게 해요? 중국어는 섹시해. 오, 잘하시네요. 그쵸, 내가 섹시해. 어떻게 처음 하시는데 이렇게 다 잘하실까요? 안 맞춰봤는데? 다 있어요? 네. 네. 볼게요. 오늘의 주제는 혀예요, 혀. 혀설. 아, 거꾸로 해놨어요. 왜냐면 입구에, 잔인하지만 뒤집었어요. 입구에 혀 낼름 낼름. 네, 혀 낼름 낼름.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거꾸로 뒤집어 놨어요. 그래서 이게 뭐야? 입구에 혀 낼름 낼름. 얘 들어가면 이제 다 혀랑 상관이 있는 거예요. 혀. 혀설이에요. 네, 설. 혀설. 그러면 얘를 제일 흔한 거, 혀라는 말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舌头. 어떻게 해요? 舌头. 여기 보면은 더위에 보면 성조 없죠. 그쵸? 왜냐면 얘가 뜻이 별로 없으니까. 뜻이 뭐 특별히 없으니까. 보통 뜻이 없을 때 성조를 잘 안 써요. 왜 저기 우리 그 아들 자자 있잖아요. 명사화 시킬 때 아들 자자 많이 썼어요. 그쵸? 뭐 책상, 아니 책상이 아니고 뭐죠? 탁자, 뭐 모자, 상자 이런 거 할 때 아들 자자 막 썼었는데. 이 더우도 원래 더우 이상을 다 해버리면 어떤 뜻이 있어요? 머리. 그쵸? 더우. 얘 자체를 그대로 쓰면 얘 머리 두 자예요. 그쵸? 머리란 뜻이 있어요. 더우. 뜻이 있으면 성조도 줘야죠. 어지간하면 다 그래요. 그쵸? 그 다음에 뭐죠? 끄트머리란 뜻도 있어요. 끄트머리. 네, 맨 끄트머리. 왜냐면 머리가 끄트머리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끄트머리란 뜻도 있는데 이렇게 경성으로 쓰면 아들 자자처럼 뜻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앞에 뜻에서 다 끝나는 거예요. 두 글자 처리한 거죠. 그래서 舌头 하면은 혀죠, 혀. 그쵸, 혀 뭐라고요? 舌头. 그렇죠. 그 다음에 얘 볼게요. 얘. 얘가 한자로 뭐라고 써있냐면 건설음이라고 써있어요. 우리 중국어 하면은 건설음이란 말은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중국어 하는데 건설음이란 말도 모르면 또 그것도 창피한 일이에요. 그쵸? 중국어, 야, 건설음이, 중국어는 건설음이 있어서 이런 얘기 좀 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예. 네. 이 권자는 뭐예요? 말권. 어디서 포인트를 잡으시냐면 여기서. 이거 들어가면 뭐라 그랬어요? 무릎을 꿇고 앉아 있거나 아니면 똘똘 뭐가 말려 있거나. 네, 요거 들어가면 똘똘 말려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똘똘 말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말권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똘똘 말아놨다고요. 말권. 네, 말권. 네, 그다음에 혀죠. 혀를 말아. 말아서 내는 소리니까 그 권설음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쥔서인. 어떻게 해요? 쥔서인. 이렇게 되죠. 권설음이요. 네. 그 다음에 예. 그냥 여기는 이제 혀랑 상관없는 건데 쥔이라는 단어 때문에 한 거예요. 볼게요. 아까 이 말권이라고 그랬잖아요. 스 쥔이라고도 하는데 이 스는 언제 봤었죠? 시험할 때. 그쵸? 考试. 어떻게 해요? 考试. 시험할 때 있었어요. 그쵸? 고시라는 한자. 그쵸? 얘가 시험이에요. 얘는 테스트예요. 시험시예요. 그래서 이 시는 뭐 이런 거에도 쓰잖아요. 한번 해봐. 이럴 때도 시시. 한번 해봐. 시도해봐. 이런 거 있잖아요. 한번 해봐. 이런 것도 옷가게 가가지고 입어보세요. 할 때도 시이샤. 시시. 시이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신발가게 가서 신어봐. 이런 것도 다 그렇게 해요. 안 해봤던 일을 해보거나 아유 한번 해봐. 뭐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그런 시도한다는 뜻으로도 쓰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考试 할 때는 정확하게 시험이죠. 고시, 테스트. 그렇죠? 그래서 테스트, 시험을 보기 위해서 쥔, 말아갖고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시험 보기 위해서 우리 보면 그런 거 같잖아요. 시험 볼 때 선생님이 꼭 똘똘 마르는 그거 시험지 갖고 오잖아요. 그리고 쭉 찢어가지고 쫙 빼서 주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도 생각해보세요. 우리 저기 우리 옛날에 다 시험 봐봤잖아요. 그 과거 시험 봐봤잖아요. 다 장원급제 해갖고 막 환영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 그때 뭐죠? 거기서도 그랬던 것 같잖아요. 똘똘 마른 거 쫙 펴면 주제를 딱 보여주잖아요. 뭐로 주제로 글 딱 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옛날부터 그래 왔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주에는 뭐냐면 시험지예요. 네, 시험지에서 어떻게 해요? 시쥔. 테스트하기 위해서 말아서 갖고 왔으니까. 네. 그 다음에요. 예. 얘는 뭘까요? 한자로. 첨. 그렇죠. 무슨 첨이요? 달첨. 그렇죠. 뭐였어? 달다 할 때 한티엔. 그랬었어요. 어떻게 해요? 한티엔. 그죠. 달다인데 달첨인데 이거만 뜯으면 뭘까요?
그렇죠. 이거 목구멍에 이거 사탕 맛있는 사탕 단 사탕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뭐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어쨌든 달감이니까 그렇죠. 단 거를 혀로 이렇게 핥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달 처음이에요. 그래서 중국말로 달다 할 때 티엔 그러잖아요. 한 티엔 아니면 타이 티엔러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달다. 그다음에 우리 저기 중국 사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부를 줄 아는 노래 티엔 미미 뭐 이런 노래 있었잖아요. 보세요. 거기서 티엔 미미 했던 그 티엔이 이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얘 미자. 우리 그때 반장님이 그 프린트 갖고 와서 우리 천민밀 노래도 배우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 보세요. 밀자에 보면 여기 벌레 있죠. 꿀밀이에요. 꿀밀. 그렇죠. 꿀벌도 벌이 저기 뭐죠? 벌레잖아요. 벌레. 꿀벌이 갖고 온 거잖아요. 꿀벌이 집에 반드시 가져가는 게 꿀이잖아요. 어이없나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꿀벌이. 꿀벌도 벌레니까. 꿀벌이 여왕이 있는 그 집 있잖아요. 우리는 주로 앉아서 기다려서 먹었잖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면 그 걔네들이 알아서 다 갖고 오잖아요. 그쵸? 우리 여왕벌이니까. 그쵸? 그 집으로 반드시 갖고 와. 어디 딴 데 세면 안 돼. 중간에 횡령해도 안 돼. 그쵸? 그래서 이게 꿀밀이에요. 그래서 이거 들어가면 뭐 꿀이라든가 아니면 뭐 꿀벌이라든가 달콤한 거라든가 이런 거랑 상관이 있죠. 그래서 디엠미미 하면 결국에는 달다예요. 달콤한다는 뜻이에요. 달콤하다. 그래서 디엠미미. 그쵸? 그 다음에 예. 얘가 한자로 뭘까요? 생활이죠. 아, 생활인데 이거 혀죠, 혀. 얘 뭐예요? 물 세 방울, 물 세 방울. 그렇죠. 물 세 방울. 그럼 물 세 방울 있으면 뭐라 생각이 들었어요? 물이랑. 그렇죠. 삼수변. 그렇죠. 혀로 우린 사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물. 공기도 있지만 물, 물. 그렇죠.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혀로 물을 또 이렇게 먹고 있잖아요. 살라고. 살활. 우리가 왜 활어 이러잖아요. 활어. 중국어도 활어로 호위라고 해요. 호위. 살아있는 생선. 네. 활어 이렇게 해요. 살아있는 거에 목숨이 붙어있는 살아있는 걸로 호어라고 해요. 살아있다고요. 이거 살은 거야? 막 이럴 때 호어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얘는 합쳐서 생활. 중국에서 뭐 생활하는 게 어떠니? 막 이런 거 물어볼 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생활. 어떻게 해요? 생활. 그렇죠. 그다음 얘. 얘는 활이니까 얘는 뭐죠? 동. 그렇죠. 무슨 동이요? 움직일 동. 뭘로 움직인다 그랬어요? 근육, 남자 근육이 안 보여요. 막 이렇게 근육 보이시죠? 근육으로 움직이고 옮겨 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활동. 이 활동은 말 그대로 활동이라는 말이 되고요. 그다음에 말을 바꿔서 하면 행사나 이벤트도 활동이라고 해요. 오늘 무슨 뭐 행사 있나요? 뭐 이런 거. 오늘 무슨 뭐 판촉 행사가 있어? 뭐 이런 거 할 때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거 할 때 행사라는 단어, 네, 이벤트라는 단어 이런 것도 후어똥이라고 해요. 발음 어떻게 해요? 후어똥. 어떻게 해요? 후어똥.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어쨌든 활이 있고요. 그쵸? 물, 그쵸? 혀로 물을 이렇게 하고 있는, 그쵸?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얘 보세요. 얘 빼고 보면 얘가 보여요. 뭐였죠? 발, 그죠? 발자, 발자, 그죠? 근데 발음이 바뀌어서 조금 이게 헷갈려요. 우리가 왜 그 필발자 발음이 어떻게 써요? 뭐 개발, 발명, 뭐 할 때 그 뭐 이메일 보내도 할 때 파 했었었잖아요. 그래서 파였는데 머리카락 할 때도 파였고, 근데 얘가 여기는 똑같아요. 활발. 근데 이 발음을 왜 그냥 쓰지? 왜 바꿨냐고, 그죠? 그 누가 아니래요, 그죠? 아 이걸 왜 바꾸냐고? 그러면 그렇게 외우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쵸. 딱 좋잖아요. 지금 여기 발자에다가 들어가고 우리말도 활발이고 딱 맞춰 떨어지는데 얘를 바꿨잖아요. 후어포. 후어포. 활발한 거예요. 활발한 거 뭐냐면 활달한 거 있죠. 명랑하다는 뜻으로. 오케이. 타더 싱거헌 후어포. 걔 성격이 굉장히 활달해. 이런 거로 써요. 네, 그래서 후어포. 어떻게 해요? 후어포. 네, 얘를 별표를 다섯 개나 열 개를 해놓고 외우시면 돼요. 안 되는 건 없어요. 외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 얘는 전화라고 써있죠. 아, 뭐, 우리 뭐, 징하겠죠, 뭐. 앞에부터 보신 분은 다 알아요, 그쵸? 번개 지지직, 여기 있잖아요. 번개 지지직 하고 있잖아요. 뭐, 전기도 이거 쓰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얘 보세요. 혀고 얘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 언. 그렇죠. 그니까 뭐예요? 말씀화가 되죠. 혀 없으면 말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전기를 통해서 말을 하니까 전화죠.
그래서 전화 어떻게요? 전화 예. 그렇죠. 그다음에 예. 아유 뭐 통자는 많이 아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통하다 뭐 할 때 그 통이죠. 그렇죠? 교통. 교통 할 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통화. 예, 우리 중국말도 통화라는 말 해요. 뭐 통화할 수 있니? 뭐 이렇게 써요. 똑같이 우리말처럼요. 그래서 통화. 우리말하고 똑같죠. 그다음에요. 예. 얘는 뭘까요? 한자로. 어, 네. 어, 중국어, 저기 한국어도 중국어처럼 하시네요. 화제, 화제. 네. 화제인데요. 화제인데. 보세요. 얘는 화자고 얘가 제자인데 무슨 제자예요? 무슨 제자? 아, 누가 머리 저래요? 언제부터 이렇게 바뀐 거야? 도대체 언제부터 바뀐 거죠? 이번 연도부터 바뀐 건가요? 뭐죠? 예? 네? 뭔 제죠? 제목할 때 제자잖아요. 제목할 때 제자. 이 머리, 이 한자를 아셔서 그래요. 그쵸? 머리고요. 그렇죠. 머리혈이에요. 머리혈. 그 다음에 얘는 우리가 시 할 때 그 이다 할 때 시잖아요. 우리가 제목은 맨 위에다가 쓰죠. 그렇죠. 그리고 제목을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딱 알 수 있죠. 어, 시. 이거라고 할 수 있는 거. 머리에다가 쓰는 거. 꼭대기에다가 쓰는 거. 그래서 제목제가 되는 거예요. 시. 딱 보면 시. 어, 뭐뭐구나. 이다라고 할 수 있는 뭐 삐리리 이다라고 할 수 있는 머리글 머리 위에다 쓰는 거 꼭대기다 쓰는 글 그래서 제목 제자예요. 그러니까 화제가 되죠. 그쵸? 우리 화제를 바꿔서 얘기해 볼까? 그쵸? 어, 우리 이제 개 얘기 그만하고 개 흉 그만 보고 이제 화제를 바꿔보자. 모임 뭐 흉보잖아요, 그쵸? 어, 개 흉 하지 보지 말고 우리 다른 거 화제를 바꾸자. 해서 어떻게요? 화티 어떻게요? 화티 그쵸? 성조 자기 마음대로 하시죠? 어떻게요? 화티 그렇죠? 화제. 그 다음에요. 얘는 뭘 것 같아요? 한자로요. 얘요. 맞아요. 무슨 뭐뭔난 그렇죠. 맞아요. 그런 난. 그렇죠. 난을 일으키다. 난을 평정하다 할 때 그 난이에요. 이게 어지럽다 할 때 어지러울 난자예요. 혼란스럽다. 그렇죠. 뭐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 뭐 이러잖아요. 그 난 어지럽고 혼란할 때 그 난자인데 얘가 지금 보세요. 혀가 있고요. 이게 있잖아요. 중국어로는 이 乱은 그냥 보통 이렇게 많이 써요. 헌乱 이렇게 외우면 되게 좋아요. 헌乱 어수선하거나 어 그런 거 이래서 만약에 엄마가 야 네 방 정신 하나도 없다 이씨 뭐 이럴 때 있잖아요. 이런 얘기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헌乱이에요. 헌乱 어수선하고 어지럽고 이게 정신없고 지저분한 거예요. 예, 그래서 헌乱이래요. 만약에 여기 공사 중이라서 막 여기 지금 막 길이 막 어수선하고 정신없고 헌乱해요. 아, 머리카락이도 정신없다. 야, 너 머리카락이 미친년 같아. 정신없어. 어떻게요? 루안 하면 돼요. 이 루안한 게 이렇게 뭔가 엉망진창이고 뭔가 이렇게 어수선하고 이런 거예요. 정리가 안 돼 있고. 그래서 루안 하나 외우시고요. 그다음에 루안 다음에 무슨 동사 하나를 넣으면 있잖아요. 루안 쇼 함부로 말하다. 그럴 때는 함부로란 뜻이 돼요. 루안 쇼 함부로 말하다. 루안 샹 함부로 생각하다. 그렇죠? 루안 치 함부로 먹다. 루안렁 함부로 버리다 뭐 던지다 이렇게 돼요. 함부로란 말도 쓰거든요. 근데 어쨌든 얘는 어지러울 난자인데 보세요. 우리가 인간관계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세상에 뭔가 어지러운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은 보면 혀를 마구 막 잘못 놀려서 그래요. 뭐라고요? 혀를 그냥 막 놀려서 그래요. 잘못 놀려서. 일리 있죠? 네. 네. 그래서 외우실 때 어떻게 하냐면 헌乱 이렇게 외우시고 동사 하나를 대표로 외우세요. 뭐 乱说라든가 乱想이라든가 不要乱说 함부로 말하지 마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 乱 함부로라고도 쓸 수 있어요. 예. 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마시오 뭐 이런 거 할 때도 쓸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요. 예. 얘도 혀가 들어가는데 혹시 이 한자로 뭔지 아세요? 본 적이 없죠? 예, 이게 간제자로 바뀌어서 혀가 있고 여기 챗받침이 있는데요. 제가 있잖아요. 말을 맞게 잘해요. 적당하게. 적절하게. 이게 적자예요. 한자로요. 맞을 적. 적합. 적당. 이런 거 할 때 그 적자인데요. 말을 제가 적절하게 이렇게 잘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있잖아요. 절 따라요. 그리고 움직임하고 상관 있잖아요. 책받침은요. 제가 막 말을 적절하게 잘하면 사람들이 절 따르죠. 그런 무리들이 막 생기죠. 네, 그래서 적이에요. 그러니까 적합하다, 적절하다 할 때 그 적자예요. 이게 적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글자 들어가는 중국어가 되게 많거든요. 그럼 적자만 알면 끝나요. 적합이잖아요. 그렇죠. 적합하다는 건 뭐예요? 알맞다예요. 그렇죠. 그리고 적절하다예요. 그리고 어울리다라는 말도 돼요. 야, 이 옷 너한테 적합하다.
이 옷이 너한테 적합하다. 这件衣服很适合你. 어, 너한테 적합해. 이건 뭐예요? 이 옷이 너한테 어울려. 알맞아. 이렇게 돼요. 그래서 适合, 적합이죠. 그 다음에 보세요. 얘가 적자라는 걸 알면 다 풀리는데요. 우리가 왜 인가이 할 때, 마땅히 뭐뭐 해야 된다 할 때 인가이 이게 있었어요. 얘가 한자로 응이거든요. 응. 네, 그렇죠. 그러면 적응이 되잖아요. 우리가 왜, 아, 너 중국에서 뭐 적응, 잘 적응하고 사냐? 뭐 이럴 때, 어, 나는 여기 날씨가 적응이 안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중국 음식 적응이 안 돼. 뭐 이런 거 적응이 안 된다는 말 할 때, 시잉이라는 단어로 적응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잉. 어떻게 해요? 시잉. 그렇죠. 그 다음에요. 얘는 끝났죠. 뭐. 얘 언제 봤냐? 우리가 당연할 때, 땅란 할 때 봤어요. 그쵸? 얘는 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적당이죠. 시당. 적당이란 말은 다 우리 중국말에서 어떤 걸 제일 많이 쓰냐면요. 적당한 휴식, 적당한 운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적당히 게임을 하면 우리 아들 만난 적당한 게임은 공부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적당한 게임은 공 그런 적당한 걸로 적당하게 쓰여요. 네, 그래서 시당. 어떻게 해요? 시당. 그렇죠. 보세요. 이거 혀라는 걸 아니까 많은 것들이 풀리잖아요. 그렇죠? 아, 중국어 뭐 혀도 섹시래. 혀도 막 놀려도 섹시하잖아요. 막 함부로 놀려도 혀도 섹시하다는 거. 그죠? 중국어는 어떻다고요? 섹시해. 섹시해. 아, 이제 손발에 딱딱 맞아요. 중국어는 섹시해.